뉴스타파는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에 잠입해 열악한 노동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오늘 다시 또 찍었어요? 폭염 속 마치 거대한 찜통과 같은 물류센터 안에서 노동자들은 건강을 잃어가고 무기력하다, 소감 좋다, 곳곳에서 만성적인 온열질환 호소하고 계십니다. 죽거나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막 울렁거리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기사님한테 가 얘기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제가 몸이 강냉이 오고 막 난리 났었대요. 제가 쓰러진 날에 3명이 쓰러졌어요. 모두 쿠팡의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을 지탱하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왜 직원들이 가서 죽어오고, 왜 사람들이 거기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둬야 되냐. 못 버티니까 그런 거잖아요. 덕준이는 그때 나이, 우리 나이로 28이에요. 질병 없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1년 4개월을 못 버텼어요. 1년 6개월도 못 버텼죠.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보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쿠팡은 전 국민 로켓 배송 시대를 얘기합니다. 쿠팡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특히 한국 진출을 본격화한 중국 이커머스와의 경쟁에 돌입한 상황인데 전 국민 로켓 배송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쿠팡은 앞으로 3년간 더 많은 물류망을 깔아 전국 어디서든 당일 이길 배송인 로켓 배송, 밤 11시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7시 전 배송이 완료되는 새벽 배송을 가능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대표의 목표가 한층 현실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It's to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wonder,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멈추지 않는 쿠팡의 확장과 성장. 동시에 멈추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야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하다 숨졌고 며칠 뒤 또 다른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또 쿠팡에서 일하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쿠팡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의 로켓 배송 현장에 다시 한번 잠입했습니다. 제주도 쿠팡 전국민 로켓 배송 시대의 종착지입니다. 원래 제주도에서는 물건을 배송받으려면 기본 3-4일은 걸렸습니다. 추가 비용도 내야 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제주 지역 총 배송비가 다른 지역권에 비해 6배 가까이 높다는 제주도민 추가 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4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배송비 3,000원에 제주도 추가 배송비 4,000원까지 붙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제주도에도 육지와 똑같은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금은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이길 로켓 배송 서비스까지 정착시켰습니다. 다음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너무 적응돼서 이제 안 쓰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운송 요금도 이게 세율 3적이라 가지고 다른 데보다 물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쿠팡 그저 로켓 배송 괜찮더라고. 빨라 가지고 그 잘 나왔어요. 쿠팡 그저 로켓 배송. 최근 쿠팡은 제주도에서도 심야 배송기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상태. 아침 7시면 신선식품 배송이 완료되는 새벽 배송도 곧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제주에서도 얼마 전에
그 마켓폴리가 배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아마 쿠팡에서도 그 육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프레스백, 신선 제품들에 대한 배송,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야간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 단일 배송도 마찬가지로 지금 곧 시작한다. 한 달 이내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확장은 성장이죠. 물류 시스템 확장은 성장. 이 제주도에서 야간 배송을 하고 있고, 이제 새벽 배송, 당일 배송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이 넓혔잖아요. 전국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최근 제주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서브워브. 쿠팡 물류센터에서 건너온 상품들이 배송 전 최초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우선은 쿠팡이 있고 쿠팡 자회사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택배 전문 회사인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품은 처음에 쿠팡이 운영하는 풀필먼트라고 하는 물류센터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1차 분류를 통해서 물건이 쿠팡 CLS가 운영하는 서브허브라고 하는 중간 어떤 택배 분류장으로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캠프라고 하는 이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싣고 배송을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5월부터 쿠팡 제주 서브허브에서 일했던 50대 일용직 노동자 조모 씨. 조 씨는 지난 7월 18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상품 분류 작업을 하다 갑자기 심장이 멎어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평균 온도는 30.1도, 최고 온도는 34.2도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생전 조 씨의 통화 육성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물량이 끊임없이 나와. 물량이 왜 그래 맨날? 모르겠어요. 쏟아져. 아, 쉼없이 했어요. 그 건강하시던 분이 그 정말 건강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정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안에서. 조 씨의 사망 원인이 과로와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쿠팡 서브허브와 물류 캠프를 운영하는 쿠팡 CLS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하루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근무 당시 제주 서브허브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됐고 실내 온도는 29도였다. 작업자들은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정말 쿠팡의 해명대로 제주 서브허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직접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 캠프로 취재진은 조 씨가 일했던 쿠팡 제주 서브허브에 잠입했습니다. 8월 21일 낮 12시 반쯤 제주도의 야외 온도는 34.1도, 습도는 61%, 체감 온도로 따지면 34.7도,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리자 제주 애월읍에 위치한 총 3층 규모의 물류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중 취재진이 취업한 서브허브는 1층. 사망 노동자 조 씨도 1층에서 일했습니다. 먼저 1층 내부를 살폈습니다. 한쪽 바깥은 트럭이 드나들어야 해 완전히 뚫려 있었고 나머지 3면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뜨거운 열기와 습기가 빠져나갈 곳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현장 도착 직후 측정한 물류센터 내부 온도는 32.8도, 습도는 75%, 체감 온도로 따지면 34.6도, 바깥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장비는 천장에 달린 대형 실링팬과 곳곳에 있는 선풍기가 전부. 사방을 돌아봐도 에어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스탠드형 에어컨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키보다 높은 박스 더미를 해체해 하나씩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 이동시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 박스 더미를 다 올려놓으니 곧이어 다른 박스 더미가 전달됩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날 뻔합니다. 한 노동자가 상품 적재용 깔판인 일명 팔레트를 운반기구인 자키로 옮기다가 다른 노동자와 부딪힌 겁니다. 괜찮으세요? 다리 안 받쳤어요? 아, 네네네. 관리자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박스 더미에는 음료수나 운동기구 등 중량물도 들어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일하자 얼굴은 이미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약 한 시간 반 뒤 전달되는 물량이 줄며 업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숨 돌리기도 잠깐 곧바로 다른 업무가 하달됩니다. 상차하러 갈게요. 상차. 원래 이렇게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그래요. 네. 너무 쉽게. 유연하게. 네. 새로운 업무는 상차. 즉 쿠팡 서브허브에서 제주도 각지의 물류 캠프로 보낼 상품들을 대형 트럭에 싣는 작업입니다. 상차 작업장은 완전히 뚫린 한쪽 벽면과 더 가까워 햇빛만 안 들 뿐 사실상 실외나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32.6도, 습도 87, 습도 87. 고용노동부 기준에 의하면 이미 체감온도 경고 수준.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경고 수준일 때는 매 시간마다 15분씩 쉬라고 권고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러 생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얼음물은 한 명당 두 병까지만 마실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후 3시 42분, 갑자기 관리자가 쉬라고 합니다. 휴식 몇 분이에요? 15분, 15분 쉬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지금 15분, 15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8월 21일 쿠팡 제주 서브허브의 근무 시간은 낮 1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이 중 4시부터 5시까지가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휴식 시간도 아닌 때에 갑자기 15분만 쉬라고 한 겁니다. 네, 15분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건 5시까지 쉬었다. 음료수를 마시러 휴게실에 들러 지갑을 챙기고 자판기 앞으로 가니 이미 시간은 3시 47분. 휴식 종료까지 8분도 안 남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다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라인별 번호 보시면서 물건 빼셔야 돼요. 이번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릴 수 없는 가구나 쌀포대 등 대형 중량물들을 배송 지역별로 분류해 롤테이너에 실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출. 박스 뜯겨서. 네, 500박스만 들어가실 겁니다. 500박스. 야, 힘들어.
출근 시간은 5시 17분입니다. 지금까지 10분 샜어요. 출근한 지 4시간이 됐는데 5시 58분이고요. 오후 6시입니다. 출근한 지 4시간 반 됐고 온도는 32.5도, 32.5도, 습도 82%, 온도 32.5도, 습도 85%, 83%. 여전히 휴식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쉬어요? 아니, 지금 4시 50분부터 한 4시 50분까지 시간대 요구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언제 쉬지? 저녁 6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쉬게 해주겠다던 약속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관리자들은 계속 업무 속도를 올리라며 독촉합니다. 지금 내려가도 다 풀어야 되죠? 자, 이걸 뽑고 줘버려야 돼요. 대표님들 그리고 저희 지금 세분 조금의 시간 마음이 드니까 업무까지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지? 만 100원인가? 지금 노동 강도에 비해 좀 너무 저녁 6시 반, 드디어 휴식 시간이 공지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쿠팡이 약속한 휴식 시간은 총 1시간. 기존에 부여된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하면 45분을 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저희 지금 45분까지 회의하고 다시 작업 시작해야 되거든요. 또 15분만 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브업 관리자는 못 쉰 만큼 수당을 줄 테니 휴식 없이 일하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15분 후 업무 복귀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밤 7시가 넘은 시각. 옮겨야 할 상품들은 여전히 끝이 없고. 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노동자들은 숨을 헐떡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땀 많이 나네요. 네, 오늘 땀 많으세요. 힘들겠다, 더워서 여기. 급기야 이제는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물 안 가져왔어요?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어요? 네.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래 얼어 있는 거 세 개. 아, 그럼 그냥 안 빠지는구나. 안 빠져. 밤 8시 퇴근 시각. 쿠팡 제주 서브업의 책임자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다 연장 사인하고 퇴근하셔야 됩니다. 저희 오늘은 연장 사인하고 서명하고 퇴근하셔야 됩니다. 휴식 시간을 강제로 빼앗아 일을 시켰으면서 노동자가 쉬는 대신 수당을 받는 데 동의했다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요? 그럼 여기 확인 서명란에만 서명만 해주세요. 네. 결국 약속한 휴식 시간 1시간 중 실제로 쉴 수 있었던 건 30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쿠팡은 마음대로 15분씩 쪼개 쉬게 했습니다. 덥고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근무 환경. 퇴근 후 등에는 땀이 눌어붙었습니다. 7월 18일 조 씨 사망에 대한 쿠팡의 해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장치가 있었고 실내 온도는 29도였다. 노동자들은 수시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동식 에어컨은 실제 작업 현장에선 보이지 않았고 관리자 책상에 놓여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쿠팡이 관리하는 온도계는 통상 관리자 책상 주변에 있습니다. 쿠팡은 조 씨 사망일 제주 서브업의 실내 온도가 29도로 바깥보다 훨씬 시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작업 현장의 온도와는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취재진이 측정한 8월 21일 실내 온도는 계속 32도 이상으로 외부 최고 기온과 2도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서브허브 내부 습도는 바깥보다 최고 20%포인트가량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씨가 사망 당일 느꼈던 체감 온도는 29도보다 훨씬 높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쿠팡이 말한 수시 휴식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쿠팡은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휴식 시간을 어기고 마음대로 휴식 시간을 절반이나 빼앗은 뒤 추가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조 씨와 비슷한 시기 같은 건물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시간 반짜리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쓰러질 것 같아요. 네, 눈꽃을 없이 하는데 노동의 강도보다도 오늘과의 싸움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 제가 딱 한 시간 일하니까 얼굴이 그냥 아예 다 그 일하는 사람 전부 다 벌게가리고 있어요. 얼굴에 땀은 당연히 뭐 미친 듯이 쏟아지죠. 그때 날씨는 완전 폭염일 때였으니까. 그 실내 온도 제 추측으로 뭐 온도계를 보지 않았는데 추측으로 한 38도 될 것 같더라고. 아직 새벽 배송을 시작도 하지 않은 제주도의 모습이 이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 올해 9월 기준 전국에는 총 81개의 쿠팡 캠프와 서브허브가 있습니다. 이 중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쿠팡 캠프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사부모님이 승지옥이라고 그래, 승지옥. 아, 일부러 던져요. 그렇게 하려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자동화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폭염이 계속되던 지난 8월 18일 경기도에 있는 쿠팡 시흥 2캠프에서도 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49살 김명규 씨였습니다. 저는 쿠팡 시흥 2캠프 단기 알바로 일했던 저기 고인 김명규 씨 와이프 되는 우다경입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하수 처리 관리하는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좀 아픈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학원비를 좀 벌려고 그러던 도중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두 달 전부터 남편 보고 여기 시간대가 이런 시간대가 있다 하니까 남편도 이제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8월 12일 안산 1캠프에서 일을 하고요. 8월 17일, 8월 18일 시흥 2캠프에서 이틀 일을 했습니다. 새벽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을 했고요. 이틀 연속. 저도 심야 같은 시간대에 일을 했었습니다. 당일에도 같이 일하셨다고요? 네. 8월 18일 출근 이틀째였던 김 씨와 아내는 쿠팡의 신선식품을 담는 보냉 가방인 쿠팡 프레시백을 정리하는 작업대에서 일했습니다. 수거된 프레시백을 세척기에 넣고 세척기에서 나온 프레시백에 물기를 닦고 가방 모양으로 접은 뒤 공업용 팔레트에 쌓아 운반하는 총 4인 1조 공정이었습니다. 이 중 김 씨는 마지막 프레시백 적재 운반 업무를 맡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오는 프레시백을 공업용 팔레트 위에 하나씩 총 120개를 쌓고 프레시백 더미가 쓰러지지 않게 대형 비닐랩으로 층층 감아 고정한 뒤 이후 작업대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자키를 가져와 프레시백 120개가 있는 팔레트를 들어 약 30m 떨어진 운반 장소로 옮긴 뒤 원래 장소에 자키를 세워두고 새 팔레트를 갖고 작업대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프레시백 정리 공정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120개를 쌓으면 그게 아무래도 자키가 그렇게 아무리 그게 수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무겁죠. 아무래도 120개인데 아무리 프레시백이 가볍다고 해도 120개인데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다 김명규 씨는 이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초보자였습니다. 한번 배워보라고 어떤 그 전날에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한테 잠깐 배웠어요. 잠깐. 한 두세 번 정도 해봤나? 그 정도로 배웠어요. 그런데 8월 18일 쿠팡은 사람이 부족하다며 김 씨에게 컨베이어 벨트 두 개에서 오는
프레시백의 적재 운반 업무를 모두 떠맡겼습니다. 작업장이 이제 라인이 두 군데였어요. 그러면 두 군데면 여덟 명이 돼야 되잖아요. 한 라인이 4인 1조니까요. 근데 그날 일곱 명이 나온 거예요. 적재하는 사람이 남편이 두 군데 걸 다 한 거죠. 적재하는 사람이 이제 부족하니까. 초보자인 김 씨가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관심을 갖는 관리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쿠팡 캠프에 관리자들이 있을 텐데 관리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주의를 좀 기울인다거나 전혀 처음 하니까 약간 업무 부담을 좀 줄여준다거나 알바만 근무했어요. 거기 뭐 관리자가 저 일하는 곳에 있잖아요. 나와서 있지도 않고요. 가끔 한 번씩 뭐 사진 찍을 때만 와서 이렇게 보고요. 한쪽에만 선풍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선풍기가 없어요. 그 정도고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안에가 이제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 온도나 뭐 이렇게 습하고 엄청 덥다고 보시면 되죠. 결국 업무 시작 2시간 만인 새벽 2시경 김 씨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날 가기 전에도 오늘 컨디션 괜찮다고 하고 갔었거든요. 가서는 이제 너무 자기가 좀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겁다는 식으로 저한테 힘들다고 약간. 왜냐면 처음 해봤잖아요. 원래 한 사람이 한 군데를 해도 힘이 드는데 두 군데라니까 나한테 남편이 그렇게 한 10분 정도 있다가 사망을 한 거죠. 2시 10분 정도에 쓰러졌었고 저는 남편이 보이지 않는 그 쓰러진 반대 방향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알바생이 처음에 쓰러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누가 쓰러졌나 보다. 그냥 흔하게 듣는 말이어서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두 번째 사람이 쓰러졌다고 했을 때 그때는 두 번째 소리를 크게 지르길래 혹시 한번 가본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이더라고요. 그게. 김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8월 18일 새벽 3시 11분 결국 사망했습니다. 병원이 밝힌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사망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지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증 고혈압과 만성 위염이 전부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이럴 정도로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참 진짜 우리 남편 100세까지 살겠다고. 참 이렇게 건강하다고. 그래서 제가 부검을 했었던 거, 억울해서 제가 부검을 신청을 제가 했던 거고요. 쿠팡은 김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었다. 시흥 이캠프에서는 이틀밖에 일하지 않았다.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쿠팡을 비난하지 말라는 게 쿠팡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언론과 접촉했냐고 물었고 통화를 하면서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 혹시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연락이 왔었대요. 그때 그 경향신문 있잖아요. 그 나온 거 있잖아요. 저희가 절대 연락을 한 일이 없었잖아요.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남편의 월급에 그냥 1년치 조금 넘는 있잖아요. 1년치 반요 정도 되는 돈을 준다고 하시면서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 돈을 주면서 정말 자기네들이 엄청 생각해서 이걸 주는 것처럼 그 미안한 마음에서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걸로 전 느껴졌어요. 이 돈을 주는 것도 자기네들이 회의해서 직원이면 보험이 들어서 주는 건데 우리 남편은 보험도 안 들어 있었었고 회의 끝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였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진짜 받고 싶지 않았었고 화가 나더라고요. 유가족은 합의를 거부했고 현재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사과받지 못했어요. 사과받지도 못하고 그냥 미루는 식이에요. 이틀밖에, 2, 3일밖에 일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이렇게 회사를 안전이나 이런 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7명이 했으면은 나머지를 더 부르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사람이 사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리고 관리자가 오지도 않았었어요. 알바만 내놓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너도 이거 알바 해봐 그랬대. 그거 마지막 알바야. 쿠팡은 마지막 알바야 그러더래요.
점점 거대해지는 물류센터 시장. 그리고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혹한. 물류센터의 노동 환경은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고 그 중심에 국내 1위 유통기업인 쿠팡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해도 12명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물류센터 환경을 방치하는 낡은 법 규정을 지적했습니다. 물류센터가 사람들이 상시 근무하는 공장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인데도 건축법상 여전히 창고로 지정돼 있고 냉난방, 환기시설 설치가 순전히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아무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다를까? 현재 22대 국회에는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에서 제외하자는 법안 등 여러 폭염노동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그 7월 30일 남양주 이 캠프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입구에 제지당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감탄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온 다습 거기다가 환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는 최악의 근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조금만 일하다 보면 자기 건강이 아니라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현장으로 제가 이제 인식을 했고 제가 그 다녀왔던 남양주 이 캠프 같은 경우도 거기에 12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와는 별도로 생활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냉난방 시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우리가 폭염이나 한냉이나 또는 고온 다습한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당연한 기본적 의무사항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산안법 개정 이렇게 두 가지 건을 이번 물류센터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상에는 체감온도가 33도가 이상이 될 경우에는 50분 근무하고 10분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주가 그 가이드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이 물류관리 유통 업무 매출 자체가 자그마치 한 6.3%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 물류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시급히 이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폭염대책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죽지 않게 작업 중지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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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작년 쿠팡 인천 4센터 한 곳에서만 7월부터 9월까지 앰뷸런스가 8번 출동했다. 그중 6번의 경우가 온열질환 의심 상황이다. 올여름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몇 명의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을까? 몇 명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을까?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무엇을 했는가? 국회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물류센터 건설 시 현장 냉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폭염 시기 휴게 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라. 정말 쿠팡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죽은 저희 남편이나 모든 저기 유가족들에게 꼭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러면은 어디다가 우리는 하소연을 해야 되며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쿠팡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쿠팡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정말 이거를 밝혀달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팡 로켓 설치 처음 듣는 나는 국토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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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 고용노동부는 은퇴된 쿠팡 산재사고 전수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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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쿠팡의 잠입 취재 사실을 전달하며 취재진이 직접 목격한
제주 서브워브의 냉방시설 미비, 부족한 휴식 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제주 사망자인 조 씨, 시흥 사망자인 김명규 씨 사건에 대해 업무 과중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김 씨가 원래 지병이 있었다고 언론에 해명한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 사망노동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쿠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먼저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 내용에 대해선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사망자인 조 씨에 대해선 하루 3시간만 일했고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노조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시흥 사망자인 김명규 씨에 대해선 김 씨는 설계 감리 기업에서 현장 관리자로 10년 넘게 재직했다며 고인 본업의 근로강도, 근로시간, 부검 결과 등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일부 언론은 악의적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지병이 있었다고 주장한 근거도 김 씨 혼자 2명분의 일을 했다는 유가족 주장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쿠팡 CLS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묻지마식 과로사 주장을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쿠팡 물류센터에 잠입 취재했습니다. 그 사이 쿠팡은 뉴스타파 취재진을 취업 제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취재를 막았지만 끝내 잠입 취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후 1년이 흘렀어도 1위 유통기업 쿠팡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고 쿠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홍주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